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좀 시장이 그래도 조금 살아났는데 뭐 이거 가지고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급락 충격은 좀 벗어났고요. 어제가 뭐 너무 힘들었죠. 마치 그 금융위기가 오는 듯한 그런 뭐 장세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제 급하게 양적 완화를 또 결정을 했고 뭐 그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의견은 분분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영향으로 어제 이제 유럽 증시도 크게 오르고 미국도 좀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직은 넘어야 될 선들은 많지만 시장은 조금 안정감 일단 있게 오늘은 다시 한 2200선까지는 조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여기 보고서부터 좀 몇 개 보여드리고요. 예, 이따가 그 시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진 시스템 그 IR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IR 갔다 와서 탐방 그 자료를 좀 쓰신 것 같고, 그리고 SFA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BCNC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쿼츠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 원익QNC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그 쿼츠, 합성 쿼츠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BH, 어제 그제 뭐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음식료, 오늘 음식료가 보고서가 한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안전한 천국의 섬인가, 어제 뭐 난리가 났죠. 삼성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기료 상승 때문에 요즘에 뭐 전기차 관련주가 좀 약하죠.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 뭐 넥센타이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통신 장비 그 케이스죠. 이제 통신 장비의 그 겉을 보호하는 케이스 만드는 기업인데, 요게 통신 장비 쪽이 뭐 그동안 되게 좀 위축됐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삼성의 수주가 늘어난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굉장히 아무튼 서진 시스템은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너무 많아요, 사업부가. 예. 물론 그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5G 물량 공급이 좀 개시가 된다면, 근데 아마 5G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깔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깔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세계 2위, 에릭슨, 노키아 뭐 이쪽에도 공급을 좀 타진 중인 것 같고요. 일본 후지츠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좋은 쪽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좀 기대하는 게 요 ESS죠. 에너지 저장 사업부. 요게 이제 세계 최대 ESS 이제 제조하는 플루언스. 예.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언스에 지난해부터 공급을 했고, 예. 올해 한 2,000억까지는 공급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니까 그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1, 2등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플루언스 G.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저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SS 사업부에 뭐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 기대가 되고, 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가정용 그릴 제품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별거 다 만들죠. 미국으로 들어가고. 운송비가 좀 꺾여서 이건 긍정적이고, 반도체 부품 사업을 자회사 텍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비를 뭐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구미 공장에서 전원 공급 장치도 개발을 했고, 램 리서치 같은데 시각 장비도 제조해서 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램 리서치나 이런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탈중국 추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제조 거점을 이제 중국을 좀 제외하겠죠. 그런 면에서 국내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뭐 슈퍼카 뭐 자동차 관련 문의도 있나 봐요. 근데 이 회사가 알루미늄 회사거든요. 알루미늄을 이제 받아다가 그걸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 이제 경량화가 중요한 게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슈퍼카에는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네. 그 컨테이너 사업은 언제 가셔야 되냐. 현재 3개 라인을 완공을 했고요. 지금 2,000개 정도 시험 생산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그러니까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그, 네모난. 그거 사업을 하나 봐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연간 한10% 이익률은 예상을 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냐.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요게 좀 리스크 요인인 게, 일단 이 회사가 계속 설비 투자하려면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매출이 너무 늘어나면 전환사채 발행할 수도 있대요. 요즘. 근데 지금은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뭐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면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발행할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그 회사가 잘 돼서 시설 투자 위해서 발행하는 건 악재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 기존의 전환사채 물량이 한 3,800억이 있거든요. 이 중에 1,700억은 이제 영구 전환사채라서 자본으로 되고, 나머지 2,180억이 이제 부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부담이죠.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서진 시스템을 볼때 이제 되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의 제조업이 요즘에 이제 공급망에서 이탈하잖아요. 그거를 제조를 서진 시스템이 맡아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건 좋은데 유일한 리스크가, 뭐 유일하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전환사채가 좀 많아요. 옛날에 발행해놓은 거. 근데 일단 보시면 지금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지금 전환가액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 부담은 없어요, 아직은. 손해보고 팔긴 좀 어렵죠. 전환가가 29,000원, 47,000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장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미상한 전환사채인데 물량이 4,100만 주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두 개가 신종 전환사채라고 이제 영구채예요. 무기 아니에요, 무기야. 2052년까지입니다, 만기야. 요거는 당장 매물화는 안 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전환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금액은 47,000원. 네. 29,000. 그래서 요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건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죠. 저거는 뭐 서진 시스템의 그 신종 자본 증권 그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는 건 조금. 근데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주가 워낙 빠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아무튼 뭐 예의주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면요, 물량이 위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 막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걸 제외하면 되게 뭐 내용적으로는 괜찮죠. 플루언스, ESS, 탈중국 물량이냐, 신규 물량이냐, 중국 물량이 넘어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수혜가 예상되죠. 중국에. 중국 경쟁사 물량이 지금 서진으로 가고 있어요. ESS, 지 슈나이더도 당사와 거래를 요청했대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제 분쟁에 수혜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다 만들어주거든. 반도체 장비까지 만드니까. 그리고 내재화 다돼 있고, 대형 기계도 다 보유하고 있고,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가 좀 있는데, 아무튼 외화 부채가 좀 많아서 약간 이 부분은 환율 올라갈 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올라간 건 바로 전가 가능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삼성전자하고 단가 조정하고, 베트남의 외화 배출이 많아서 환율 상승하면 매출 효과는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저 외화 부채가 좀 많아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데
그 단기 순이익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화 부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달러로 된 부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 지금 ESS 이런 것들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요게 E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게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력을 모아 놓는 거죠. 삼성 SDI, 뭐 플루언스, 그리고 케이블, PCB 이런 사업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건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은 건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제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FA는 원래 OLED 장비 회사인데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검사 장비 SK 인오온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3분기 실적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수주는 증가하는데 비용이 좀 늘어났나 봐요. 환율 급등 때문에 파생 상품 평가 손실도 일부 발생을 해서 이번 실적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신규 수주에서 2차 전지와 그 일반 물류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핵심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어쨌든 수주 늘리면서. 근데 본업인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는 좀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고객도 다각화되고 2차 전지 쪽으로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좋은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하실 건 이제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 좀 3분기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는 꼭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번 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사실 SFA는 올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건 일단 요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BCNC는 이제 합성 쿼츠 QD9이라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실리콘 천연 쿼츠인데 매출 비중 대부분이 여기 QD9이에요. 합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석영 있죠,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합성한 거죠. 예. 그래서 합성 쿼츠를 반도체 식각 공정에, 이제 식각 장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모품이죠. 근데 이게 천연 쿼츠보다요 수명이 길고 자외선 투과율 좋고 뇌플라즈마성 등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내 수율 및 부품 수명 증가에 유리하니까 저게 아마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업그레이드한 게 QD9 플러스래요. 요것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나 봐요, 계속. 그래서 요거 설비 투자를 했고 아마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실 게, 내년 1분기에 실제로 QD9 플러스가 이게 양산이 되면 주가 모멘텀으로 잡히겠죠.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올해 영업이익 24% 증가, 내년엔 61%. 시장 안 좋은데도 좋은 실적 낼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식각 공정, 뭐 쿼츠, 요 쿼츠 만드는 게 이제 그거죠, 그 원익 QNC. 원익QNC가 이제 쿼츠 사업하고 있고, QD9은 이거를 이제 합성, 천연 말고 합성을 해서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매출 비용 QD9이 많고 신축 공장이고요. 이게 매출액, 이게 전망입니다, 이건. 예. 영업이익률도 어쨌든 올해 되게 실적이 좀 좋아요. 올해도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걸 모른다면, 네, 또 공부를 해봐야죠. BCNC 새롭죠. BCNC 우리가 옛날에 했는데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모르면 뭐 공부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업의 개요, 당사의 사업 분야는 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합성 쿼츠, 이거 보고서랑 똑같죠. 네. 그리고
현재 요거를 개발에 양상 중이다. 식각 공정에 들어갑니다. 주로 소모품이고 고부가 가치 품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체 생산을 통해서 고객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납기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할 수도 있고 장비회사에 납품할 수도 있거든요. 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반도체 제조사의 70%, 장비회사의 한 30% 정도를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장비에 납품하는 게 사실 더 좋긴 좋아요. 그게 마진이 더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내용이 일단 좀 담겨 있습니다. 주요 제품, 합성 쿼츠, 식각 공정, 내 마모성 B2가율 뛰어나다, 천연 쿼츠, 예, 이것도 있고, 실리콘 부품, 알루미나, 세라믹. 요게 이제 그 QD9 천연 쿼츠라고 합니다. 아, QD9 쿼츠라고 하네요. 요거고. 요게 이제 천연. 근데 이 버블 있죠? 거품 같은 건데 이게 여기는 없는데 여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0나노 이하 공정과 시스템 반 10나노 이하로 요새 많이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게 불순물이 적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품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QD9의 장점은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그 불순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불순물이 조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뭐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블이 없고 식각 공정에서 이제 QD9의 링 역할이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웨이퍼를 감싸고 이걸 지속적으로 좀 소모를 해줘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돼 있고요. 예.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뭐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이제 뭐 다른 업황에 대한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하나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읽으면 좋은 게요. 반도체 공정 다 알려줘요. 여기 요거 요 BCNC 사업 보고서 보고요. 그거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장비 시장의 특징도 나와 있고 노광 증착 식각, 여기 식각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각. 식각은 이제 필요 없는 막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웨이퍼에서 강강액을 발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계 1등은 램 리서치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쟁 업체. 여기 경쟁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도카이카본과 한국의 KC 합작으로 설립된 T사가 하나 있고요. W사 또 하나 있고 W사, H사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경쟁사로 좀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합성 코츠를 어쨌든 국산화했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공정용 쿼츠 원재료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는 전무하대요. 네. 그리고 반도체용 합성 쿼츠 소재를 QD9 플러스란 이게 아 요게 그 합성 쿼츠 부품은 QD9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소재 있죠. 그거를 QD9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체 소재. 그리고 유해가스를 배출 안 하고요. 되게 또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사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QD9 플러스는 기존 해외 수입차의 합성 코츠인 QD9보다 원재료의 비용이 줄고요. 수명을 연장해주고 반도체 미세 공정이 더 적합하고 친환경으로 제조하고 네. 손실률도 최소화하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점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 12월 중순 그러니까 그 2022년 상반기 시험 가동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양산인데 아마 저 보고서 내용으로는 내년으로 내년 1분기에 아마 양산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치 있나 봐야죠.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깔끔하긴 해요. 네. 뭐 물량 나올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BCNC 이제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겠죠? 반도체 영상. 오늘 뭐 주가는 안 좋았지만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는 이제 아이폰 14 양산 증산 계획 철회되면서 이게 막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늘리려던 걸 취소한 거예요. 근데 원래 기존에 예, 그 판매 그러니까 만들려고 했던 그 목표는 그대로예요. 아이폰 13이 9천만 대, 아이폰 14 9천만 대 똑같은 거고. 예, 프로 모델이 워낙 수요가 좋은데 아마 어쨌든 지금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늘리려던 물량은 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 일반 모델보다 프로 모델이 잘 팔리니까 BH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대요. 이걸 요청받은 벤더들이 있는데 BH가 이걸 제대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일반 모델에는 안 들어가고 대부분 여기 BH는 고가 모델, 프로 모델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IT만 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하고 배터리용 FPCB 이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뉴프렉스랑도 이제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자동차 쪽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아이폰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아이폰 잘 팔리고 안 팔리고는 주가에 임팩트를 못 줘요. 다 아니까. 아이폰 잘 팔려요. 그래서 그거 말고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애플의 XR기기, VR기기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폰 잘 팔린다 못 팔린다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음식료는 경기방어주로 올해 잘 버텼고 라면 회사들 좀 라면 가격 인상했고요. 삼양은 아직 안 올렸어요. 그냥 과자 올렸고 예. 9년간 국내 가격 동결 정책을 고수해왔죠. 오리온도. 근데 9월 10월부터 올려버렸고 다 올려요. 뭐 농심도 올렸고 근데 원재료비 부담들이 크니까 안정화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내수업종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고요. 올해 되게 주가 하락률이 뭐 거의 안 빠졌어요. 사실 내년부터 실적 좋아집니다. 하락한 곡물 가격은 내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일제당 농심 대상 등을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최근 라면 사사 최근 가격 인상률입니다. 오뚜기, 팔도, 농심, 삼양식품. 원재료 비중은 식용유가 제일 많고요. 빵류는 좀 원재료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 구성인데 이게 뭐 라면이겠죠. 라면은 밀가루가 가장 좀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팜유, 기름이죠 기름. 예. 그리고 제분, 제분 쪽은 소맥, 옥수수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고 요거는 제당, 제당 쪽은 당연히 이제 설탕이니까 원당, 옥수수 전분도 한 반 씁니다. 식용유지는 대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대두요 이렇게 돼 있고 CJ제일제당의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만두에서 이제 1등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좋죠. 그럼 제일제당의 피자 브랜드도 슈안스 미국에 그걸 인수했거든요. 미국의 네슬 그러니까 이 스위스의 네슬레가 1등이었는데 그걸 맹추격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요 기업들은 이제 그 올해 이렇게 가격을 좀 인상한 그런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도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주가도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고 음식료는 또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시 연구원님은 안전지대다.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리고 계절적 수요 증가 추석 선물 세트 요 관련해서 실적이 좀 예, 그 괜찮을 것 같고요. 영업 실적이 포함되면서 원화 약세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런 거를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현재 시장 대비해서 10% 정도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가가 시장보다는 10%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이 10배 정도로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화 약세는 국내 음식료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렇게 수출을 늘리면서
환율 상승 수혜를 받고 있고 대표적인 KT&G죠.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조금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KT&G,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등 해외 비중이 이제 좀 높고 예, 무게 중심이 해외 쪽으로 이동 중인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이제 잘 판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일제당은 브랜드 로열티에 따라서 뭐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KT&G 환율 상승. 예, 중소형주는 롯데칠성하고 CJ 프레시웨이. 롯데칠성은 이제 성수기 다가오고 가격 인상 효과도 있고 음료 주류 업소용. 그러니까 요즘에 또 수제 맥주들 유행하는데 그것도 직접 만들어 주더라고요. OEM으로. CJ 프레시웨이야 뭐 당연히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죠. 그 단체 급식 식자재 업체니까. 이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그 원 부재료 투입 비용 확대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 전가력이 높은 업체를 좀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음식료 회사들은 가격 오르고요. 이 Q는 리오프닝, 그리고 해외 매출, 이런 게 늘어나면서 좋고, 대신에 이제 원자재나 환율 때문에 비용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좀 꺾이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3분기, 올해 4분기부터는 크게 아마 실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리미엄 받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진한, 아니, 그니까,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코스피고요. PER이고, 저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진한 남색 같은 게 이제 음식료. 2015년도에 음식료 엄청 셌어요. 이때 뭐 HMR, 식자재. 근데 그러다가 지금 좁혀져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코스피보다 못했지만, 다시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예, 요런 가격 인상과 리오프닝. 예, 이런, 왜냐면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있고, 요거 이제 각 기업들인데,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요. 여기 오리온. 오리온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 제일제당, KT&G, 농심. 요런 기업들이 좀 많고, SPC 삼립은 그냥 내수예요. 롯데칠성. 하이트도. 동원 FMB도 그냥 내수. 대상이 좀 수출 비중이 높아요. 빙그레.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좀 수출 비중 그래도 의미있게 높은 건 대상, 농심, 그 다음에 오리온, 제일제당, KT&G 이런 기업들이 좀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 오를 때 약간 저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이제 업체들 2분기 그 실적 프리비, 3분기 실적 프리기예요. SPC 삼립 신제품 효과로 마진율 개선될 것 같다. 하반기에도 트래픽 개선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냥 간단히 써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반적인 원재료 부담은 좀 있어. 원재료 비용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조금 부담되고, 빙그레는 해태 매출 성장을 좀 했고요. 매출액 되게 좋나 봐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예. 그리고 원가는 좀 부담된다. 이런 내용이고, 메일유어, 또 신세계푸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KT&G. KT&G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요새 52조 신고가 났어요. 이 안 좋은 장에. 배당도 받고, 예. 그리고 제일제당 여전히 견조하고요. 예. 바이오 사업부도 괜찮고, 예. 그리고 미국의 시안스도 성장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예. 만두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오리온. 여전히 좋죠. 러시아, 중국 쪽에. 중국이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했고, 특히 한국과 러시아 쪽에서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오뚜기는 참 저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읽어보시고, 농심 가격 인상했고, 롯데칠성은 일단 이제 리오픈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좀 업소용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하이트진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조금 밸류가 조금 싸진 않아요. 좀 비싼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동원 FMB도 거의 내수죠. 내수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원가 상승 이슈 좀 일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안전한가? 삼성의 이종우 연구원님이 애플이라고 뭐 무조건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잠깐 아까 어떤 거였죠 제가? 애플이 아, BH였죠. 예. 아, 이거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헷갈렸네요. 그래서 지금 9월 10, 애플 그 스토리예요. 9월 9일 사전 주문 분위기 좋았고 아이폰 1인당 2대 주문 제한할 정도로 이러면서 증산 얘기가 나왔죠. 아이폰 막 프리미엄 거래된다. 근데 아이폰 14 일반 모델 안 팔린다. 감산. 그래서 주가 급락. 예. 또 증산 계획 연기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판매량이 부진한가. 초기 판매 프로비중은 높고요. 그리고 아직 아이폰 14 플러스는 출시를 안 했어요. 그 증산이 취소됐는가? 좀 취소됐다는 식으로 좀 나와 있죠. 근데 팍스콘 전체 생산량은 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아웃 할까? 예, 내년이 가장 좀 핵심 좀 모델 체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성장 기대 버리긴 좀 아깝다. 그 내용이고 점유율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반 폰은 조금 그러니까 저가 폰 이쪽은 중저가 그러니까 이 전체 아이폰 중에서 약간 이제 사양이 낮은 모델은 좀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유독 많이 빠졌어요. 애플보다 부품주가 훨씬 많이 빠졌죠. 아이폰 지나고 2년간 너무 좋았죠. 예. 근데 이제는 아이폰 아이디어로 주식 살려는 사람은 없대요. 이제 애플 제품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아이폰 출하 동향을 봤을 때도 예. 근데 이제 좀 과미도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는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게 중요합니다. 이 IT 픽아웃에 대한 투자들 우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만 갖고는 안 돼요. 새로운 거 그게 VR 기기. 아까 잠깐 말씀했죠. 요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그거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유럽 전기료 상승이 요새 뭐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 전기료가 지금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 요거죠. 그 뉴스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 애플 요 XR VR 기기에서 OLED 디스플레이 중요하잖아요. 그 화소수 해상도. 그래서 높은 해상도에 이걸 마이크로 OLED 만들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LG하고 삼성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그럼 그거를 하려면, 우리 어제 공부했죠. APS 홀딩스. FMM. 파인 메탈 마스크를 거기다 껴가지고, 발광 소재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플도 이걸 원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올레도스. 그러니까 작은 OLED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본격적으로 좀 가셔야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의 주가는 이제 아이폰보다는 이런 새로운 기기가 더 중요하다. 보시고 이거 유럽에 전기차가 잘안 팔리는 건 명확해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때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대요. 유럽 전기요금이요 788%나 상승했어요. 휘발유가 29% 오를 동안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가 일단은 지금 휘발유를 썼을 때하고 전기차 이제 충전을 했을 때 휘발유가 한 15배 비쌌대요. 전기보다. 근데 지금 2.2배로 줄었어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살 유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유럽의 전력비 상승은 우리나라 뭐 동박 회사라든가 배터리 회사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전이 날라면요 유럽항 매출 비중이 높고 유럽 내 대규모 공장 가동 중인 국내 배터리 서플라이인 주가가 좀 반등. 그러니까 이 요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전쟁이 마무리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할때좀 의미 있는 어떤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성 SDI, SK 아이 테크놀로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일단 조금 그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 쪽.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해결되면요.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 제가 어제 그 롯데케미칼이 인수한다고 했던 게 솔루스 첨단 소재 아니 그 일진 머티리얼즈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어제. 죄송합니다. 솔루스는 아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사실 롯데 그 어디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다른 곳에 좀 갖고 있죠. 그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 정밀화학이 아마 지분 그 정밀화학 쪽에서 들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아무튼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롯데그룹에서 인수한 거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요. 전력 도매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치솟으니 전기차 안 팔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저게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천연가스 가격이
꺾여야 되고 그러려면 전쟁 리스크 완화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는 이제 목표 주가 9,500원 유지했고요.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진 적자를 지나서 이번 3분기에는 그 손익분기점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가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미 가격은 올려놨고 비용이 줄어요. 그 점이 좀 긍정적이고 이미 운임비는 10% 후반대 정도로 낮아진 가격을 좀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체코 공장 가동률 상승하면서 생산 능력도 증대하고 있다.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좀 과도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운송비거든요.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이 2019년, 2020년 6.5에서 7.7이었는데 지금 21까지 올라갔어요. 운송비가 거의 3, 4배. 그러니 이게 막 적자 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운임지수가 막 급격히 빠집니다. 5,100에서 2,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넥센타이어는 굉장한 좀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운송비 하락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내년으로 보고 있고 올해 이미 주가는 한번 움직였죠. 주가는 한번 반등을 좀 했었는데 했다가 좀 이번에 빠졌지만 아직은 이 넥센타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외부에 또 이게 좀 나가 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한 2시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오늘 또 제가 회사를 나가야 돼서 이따 오후에. 그래서 먼저 그냥 시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좀 아쉬운 게 아니 또잘 버티다가 또 윗골이 다네요. 참 그죠? 예, 답답니다. 오르면 밀고 그죠? 좀 답답하고. 근데 아직은 시장이 정상이 아닌 게 환율 또 올라갑니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아침 시초가 급락 보였다가 지금 환율이 거의 또 보합 꺼져갔어요. 이게 꺾여야 돼요, 음봉으로. 그러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고. 다만 좀 오늘 다행인 건 외인 기관이 샀어요. 개인만 빨고.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선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전기전자는 좀 많이, 오늘 철강주를 좀 팔았군요. 전기전자랑. 대신에 제약주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임상성공으로 폭등을 했죠.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은 괜찮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올랐고요. 특히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미국 바이오젠의 임상 성공 여파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기억나세요? 이중항체. BBB 셔틀이라 그래서 여기 뇌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쪽으로 부각되고 삼성바이오도 그 바이오젠 CMO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피팅 업체도 오늘 좀 급등했고요. 예, 그동안 좀 많이 빠지다가. 그리고 뭐 오늘 제약주 다 괜찮습니다. 정말 모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좋고요. 비료주. 기자재에서는 오늘 그쪽이 좋네요. 그 HSD 엔진. 비료, 뭐 음원 음반주, 엔터주도 오늘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그 JYP가 바로 6% 급등을 해줬네요. 방산주, 바이오시밀러, 오늘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이쪽 섹터들이 다 아주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원전, 영화, 미국에서도 리오프닝 주가 많이 올랐어요. 태양광도 최근에 급락했다가 오늘은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으로 빠졌었죠. 예, 과할 정도. 그리고 MLCC 쪽도 오늘은 좀 대부분 반등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올라가요, 오늘. 항공주 좀 빠지고, 근데 의외로 좀 항공주가 빠지네요. 카지노랑. 우리나라는 좀 먼저 올라서 그런가요? 카지노 항공은 좀 면세점까지. 오히려 시장 올라가니까 이들 기업들이 시장 좀그 약할 때좀 버티긴 했는데 지수가 반등하니까 조금 오늘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고. 참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뭐못 갑니다. 예,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기업들인데 올해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오늘 강보합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 그래서
급등은 아닌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저점 다지기는 들어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시황은 딱히 말씀드린 건 별로 없어요. 뭐 오늘 일단 다행이다. 금융위가 좀 생길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영국이 양적 완화 결정하면서 일단은 좀 단기 숨통은 좀 살려놓은 거죠. 오늘 이제 보면 만도, OCI 이런 기업들 정말 많이 올랐고요. S-Oil, NC소프트, 예, 뭐 급락했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올랐고 연속성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다들 분위기가 코스피 코스다. 모두 다 긍정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있죠. IS동서, 건설주, 한온시스템 증권사에서 되게 안 좋은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비싸다. 유럽 리스크 있어서 아직 어렵다. 하나투어 또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연일 주가가 부진합니다. 롯데관광개발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 예,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음식료도 오늘은 좀 빠집니다. 음식료도 좀 빠지고 있고 건설주도 여전히 안 좋고요. 예, 일단 여전히 뭐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뭐 돌아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안정감은 찾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뭐 되도록이면 아주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정말 길게 해야 될 땐 하고요. 뭐 볼 게 많을 때. 그리고 또 보고서 읽은 것들 중에 긴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건 정리되는 대로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공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맺었고 요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가서 이제 세계 각국에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됐고 퓨런티어 기억나세요? 이번 주에 그 저희 당사에서 자율주행 보고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자율주행차. 네, 거기에 퓨런티어 있었잖아요. 전장용 카메라 제조점 공정장비 기억나세요? 라이다 카메라 기억나시죠? 며칠 화요일날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상대는 비밀인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17.4%.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퓨런티어도 꼭 떠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 중에서는 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혹시 인공지능 신약 그 관련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대표이사가 한 만주 정도 샀습니다. 9천주 만원에 샀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보여드렸죠. 그때 파트론 같은 경우도요 이틀 전에 김종구 대표이사가 8천원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샀어요. 38,000주나 좀 샀는데 이게 뭐 근데 스마트폰 섹터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예. 뭐 안 좋은 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예전에 여기서도 좀 샀고요. 옛날에 여기 만원일 때도 산 적이 있어요. 대표이사도 지금 물려 있어요. 되게 많이. 지금 워낙 지금 스마트폰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 그 대표이사는 꾸준하게 파트론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그 한 4만 주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 오늘 뭐 시장 좀 버텼고 영국의 양적 완화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양적 완화 하다가 또 이게 지금 물가 또 자극할까 봐 걱정은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막긴 막았는데 아직도 환율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저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은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 걸리지만 그러나 좀 지금 시장이 빠진 거는 위기 올까봐 시스템 리스크죠. 경기 침체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진짜 유럽의 금융위기 오나 영국이 망하나 이걸 좀 반영을 하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보셔야 될 게 환율입니다. 환율하고 미국의 금리 이게 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급등하죠. 그래서 환율과 미국의 국채금리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꺾이는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환율도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되 좀 최악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방송해봤고 오늘 보고서 아까 BCNC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또 얻어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또 함께 배우기 시간인데 아무튼 또 자료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